발표 직후에 부장과 저희 직속 선배에게는 보고 드렸고요. 오늘 부장께서 부산에 보고하실 계획이시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은 회사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여기가 제 자전거 고정석인데 이제 자전거가 없겠네요. 다시 오늘도 회사입니다. 어제 회사에 와서 부장님, 국장님, 팀장님 그리고 경제산업부에 있을 때 선배 이렇게 네 분과 인사를 드렸고요. 오늘은 부사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10만 원 조각 케이크를 샀어요. 저를 가르쳐 주신 부장님과 부사장님께 드리려고요. 나람이가 잘했어. 선물을 드렸는데 선물을 받았어요. 이거는 우육탕면. 이거는 저희 사진부장께서 저게 처음으로 알려주신 곳인데 진짜 맛있어요. 거기다가 감사합니다. 어? 아까랑 다시 돌아간 것 같죠? 제사 브이로그에 나오실래요? 네, 아니요. 좋아요? 아, 이미 시켰어요. 아, 왜? 네. 아, 마지막에 커피라도 사주라고. 아니에요, 지금 말도 안 돼. 기회를 뜯겼네. 수인계를 하러 저희 인턴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 근데 할 게 보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받아주세요. 계속.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제가 후배한테 돌아오고 싶지 않았는데 이거 완전 제가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일단 정성을 가르쳐야 되니까요. 이야. 아 근데 제일 비싼 거 안 사셔가지고. 선영이가 사줬어요.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브이로그 찍었어. 아 진짜? 네. 되게 복숭아를 닮으셨거든요. 그래서 복숭아향 섬유 뭐 향수? 그런 거랑 또 선배가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세요. 그래서 물을 타드시라고 가루형 레모네이드 같은 거 샀어요. 완전 복숭아향이다. 내가 이거 뿌리면 되나? 왜요? 보면 완전 복숭아잖아요. 인간 복숭아. 너한테 뿌리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희 회사 선배님 똑똑똑. 아 선배가 저희 제가 있는 곳에 놀러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숙식 제공해 준대요. 만약에 서울 발령날 것 같다 이러면은 난 너가 중요해. 선배 진짜 오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올게요 서울. 야 이 선배 왜 연락하지? 아 진짜 그 약속 진짜 지키려고 하네. 나 그냥 한 말인데 이러지 마. 진짜 아니에요. 진짜. 진짜 아니에요. 진짜. 다음에 가세요. 눈
내년 6월 안에 보자. 네. 마지막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세스코카한 연락해야 되나? 그러면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야, 뭐래, 씨. 뒤에 많이 보내도 돼요? 어? 좀 많이 보내면 잘. 뒤에? 카톡하면 안 돼? 나 DM보다 카톡이 더 좋아. 아, 진짜요? 카톡 할게. 아, 왜? 아, 너가 카톡을 안 했지? 아, 맞다. 너가 카톡을 안 했지? 내일 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감이 안 나네요. 가방이 너무 가벼워졌어요.